소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바다. 하모니카 연주가 전재덕 씨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모든 공간은 소리의 그릇.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찰나의 소리를 예술로 만드는 사운드 아티스트 정만영 씨. 천년 동안 이어온 역사와 삶의 그릇, 홍주. 그 안에 담긴 깊고 뜨거운 소리를 만나봅니다. 홍주성에 또 하루가 열리면 천년 전 그날처럼 태양은 한결같은 길을 오르내립니다. 조양문은 홍주성의 동문입니다. 고려시대 운주가 홍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홍주군과 결성군을 합쳐 홍성군이 되었지요. 천년이 넘는 역사의 무게를 품은 이름, 홍주. 그 세월 속에 담긴 소리를 만나러 갑니다. 홍성에 오니까 이게 이런 문이 있네요. 이게 무슨 문인가요? 아, 홍주아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아, 어떻게 보면 그 천년 정도의 네. 시간을 거슬러서 네. 저희들이 한번 이 문을 통과해서 가면 아, 그 정도 좋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시간의 문을 넘어 홍주 천년의 소리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나온 시간의 무게를 보여주는 아름드리 나무. 국민왕 7년에 시기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왕 7년이면 고려인데? 네네. 그죠? 1358년이네요. 아, 오. 오래됐네. 둘레가 6.2m라고 하네요. 이게. 왼쪽으로 한번 돌아가고. 그럴까요? 이야. 아니 이 나무가 처음에는 이게 이만큼 아니었을 텐데 그죠? 그렇죠. 600년을 살아. 이게 이거는요 네.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측량해가지고 근데 어 이게 엄청나네. 이 나무의 뭐 기운이 좀 느껴지나요? 그러게요. 나무의 기운이 너무 센데? 아, 센가요? 아직도 뭐 몇천 년은 자랄 수 있을. 그렇겠죠. 건강한 소리인데. 아, 그런 것도 느껴지십니까? 몇 천년을 뭐, 떠서 아니, 그냥 제 감에 어 그렇구나. 600년을 살아온 나무. 그 긴 세월을 함께해온 시간의 소리. 삶이 시작하고 쓰러지던 그 오래된 소리를 저 나무는 켜켜이 다 품고 있겠죠. 공존하는 느낌이 듭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소리를 듣고 또 사람들은 이 나무가 내는 바람 소리라든지 어떤 그런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이 공간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매개가 된다면 어떤 소리가 매개가 되기도 하고
편안한 어떤 휴식처를 쓰는 그런 장소가 매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홍주화문 뒤에는 홍주 목사와 홍주 군수가 집무실로 쓰던 안회당이 있는데요. 도심 속 번잡한 풍경과 달리 시간도 천천히 흘러가는 고즈넉한 공간. 소리가 삶의 전부인 두 남자에게 안회당은 어떤 소리를 내어줄까요? 아유, 고즈넉하네. 네. 참 옛날 분들이 생각 많이 해서 이런데도 지으신 것 같아요. 느끼실 거 다 느끼시면서 이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잖아요. 꽃도 느끼시고. 이 만든 사람의 감각이랑 그리고 느끼는 사람의 감각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천년 동안 어떻게 연결된 것 같네요. 여기 테마로 앉아가지고 뭐 시도 쓰고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어떤 게 시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각적인. 네, 그렇죠. 네. 푸른 종소리라든지 그런 감각이 이 한옥이랑 여기 심어진 나무들 네. 그런 쪽에 다 반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바람이 드나드는 길목엔 소리가 쌓이고 햇살 눈부신 날에는 소리도 빛의 날개를 달고 흔들리며 쌓인 세월 천년 물소리 들리시죠? 아, 여기도 아주 멋진 나무가 옆으로 누워 있는데 이 다리 왼쪽이 나무고 오른쪽이 정자가 여기 앉아서 시도 적고 했겠는데요. 예전에 술도 한잔 하고 있는 거. 새벽 이슬 내리던 그 소리가 보입니다. 비바람 소리도 푸르게 쌓여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지우면 남는 건 소리뿐. 폭포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폭포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봐도 어떤 조각을 봐도 어떤 형태를 봐도 소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소금쟁이 비단잉어도 헤엄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소리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어떤 그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한 전환점이 됐죠. 제 삶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작업들을 소리를 담고 소리를 내고 다른 길을 걷는 두 사람이 소리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처럼 언제나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 삶도 늘 소리와 함께 채워지고 또다시 비워지겠죠? 어부들이 노를 젓던 소리가 시간의 바람을 타고 출렁입니다. 여기가 옹암포구가 굉장히 컸던 데예요. 서해안의 섬에 이쪽 보령 이쪽의 섬이 몇십 개 되거든요. 그 섬 사람들이 여기 광천장이 사구장인데 장날 장안날 섬에서 여기를 다 들어왔지. 여기가 백길이 끊긴 게 75년도인가 6년도에 백길이 끊겼어요. 천년 전의 물길 대신 산속 깊은 곳으로 이어진 어부의 길이 있습니다. 오래된 시간 바다가 숙성되는 길고 깊은 동굴. 사람이 닿지 않아 신비로운 공간.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은밀한 시간. 잘 익었네. 구준해. 문헌에 이렇게 보면은 고려 시대 때부터도 이게 세우젓이 여기가 형성됐었대요. 이게 모든 그 서해안 그 어선들이 이 옹암포의 생선이나 새우젓배나 이런 게 다 일로 들어가지고 저장시켜서 맛을 내서 전국으로 다 출하를 했던 데고 토굴에서 익힌 새우젓하고 맛 차이가 딴 새우젓하고는 맛 차이가 많이 틀리죠. 자, 새우젓 장독대기죠, 그죠? 밖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저 안쪽에도 뭔가 있네요. 예전 땅굴 견학 같은 거 생각나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들어오다 보니까 그 천장에 이끼가 이렇게 끼어 있더라고요. 네, 예, 이끼라는 거는 네. 저것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네. 자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야 이끼가 끼거든요. 지금 이쪽에 그 입구에서부터 다 끝에까지 이끼가 다 깨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토굴이에요.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수분도 맞고, 쟤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토굴이라, 이런 데에서, 살아있는 토굴에서 새우젓도 숙성이 돼야 제대로 맛을 내는 토굴 새우젓이 형성이 되는 거지. 야,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솜털 같은 그런 이끼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뭐 이게 거친 이끼가 아니고 아주 미세한 이렇게 이게 바다 속에 있는 아주 미세한 그 해초 같기도 하고 이게 감촉이 좋을 게 세트 새 솜털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좀 짭짤하면서도 이게 뒤끝이 뒤끝이 깔끔할 거예요. 어우 짜다. 짜지. 오래 음미를 해봐요. 응? 따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나지. 더 맛이 느껴지지. 예, 예. 응? 그러네요. 이걸 호박 볶고 이러면 맛있겠다. 아, 최고죠. 이게 끝나고 호박 거기에 하는 거 이게 그 다용도로 들어가요, 새우젓이. 물길에서 동굴로 공간은 달라졌지만 천년 동안 한결같은 물방울 소리. 그 울림이 만드는 소리의 천국. 땅 속에 이제 비가 와서 물이 섬인다면서요? 토끼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런 소리들이 차착착착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이 동굴 자체가 이미 발효되는 소리 같다. 물방울 떨어지는 이 자체가 뭔가 새우젓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연주가의 뜨거운 심장을 훑고 나온 바람이 멜로디가 되고 이야기를 만들며 동굴의 소리와 겹쳐집니다. 새우젓이 네. 음악을 먹고 더 좋은 새우젓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이름 바꾸시죠. 하모니카 새우젓. 아, 그렇습니다. 예, 예. 토굴 새우젓에다가 네. 토굴 새우젓 하모니카 새우젓으로 개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하모니카 음악을 들려주는 새우젓. 예. 바다가 품은 소리들. 이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있을까요? 풍경이 뭔가 마음 좀 편안하게 해준 것 같아요. 네. 화해 소리하고 남해 소리하고 소리가 좀 많이 다르나요? 서해 쪽은 그 갯벌이 아주 길게 되어 있으니까 파도가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밀려서 겹치고 겹치고 온다면 동해나 남해 쪽은 약간 파도가 친다는 개념. 여기는 파도가 밀려온다.
군대가 그 배들을 길자리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빛을 보고. 네. 선생님한테는 이제 소리가 약간 뭔가 삶의 이제 길잡이. 소리도 기본적으로 내 판단에 의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 판단이 중요하죠. 소리의 판단은 머리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판단하려면 뇌가 많은 학습을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음악의 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주기도 했고 나이가 먹고 기회가 되면 음악을 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충남은 제가 잘 못 왔던 곳이거든요. 전국으로 녹음을 하러 많이 다녔지만 여기는 조금 처음이에요.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녹음을 하게 된 그 계기도 좀 좋았지만 사실 그 하모니카를 두시는 전재덕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의 어떤 소리에 대한 이야기와 그 감각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게 오늘 가장 큰 기쁨이랄까 그러네요. 시간이 흐르면 사랑도 빛을 잃고 때로는 세상도 어둠에 잠깁니다. 그래도 어둠은 다시 빛이 되고 또 다른 사랑이 올 거라는 마음의 소리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관심 없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 그래도 흔들림 없이 버텨온 시간의 무게 작은 소리가 주는 큰 울림 천년을 하루같이 흘러가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목숨들 그 뜨겁고 간절한 소리가 천년 동안 쌓이며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